다음은 이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사님, 이제 이번 주 제일 이제 주목되는 뭐 일정으로는 FOMC 회의가 있을 텐데, 아까 이사님도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지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선행해서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금리 인상의 스텝을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시장에서 가만히 된 건 뭐 5월에 50bp, 그다음에 6, 7월 75bp 정도는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지라고 뭐 의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시장에 대해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풀어놓은 자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5월 FOMC에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월 95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부채가 한 9조 정도 됩니다. 이 QT와 관련된 부채가 9조 정도 되다 보니까 그 950억 달러를 대입해보면 10년 정도를 월별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규모 자체가 그 10년이란 기간을 놓고 이거를 회수한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월 950억 달러의 대차대조표 축소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이제 인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FOMC를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뭐 금리의 인상이나 그런 것보다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먼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뭐 매도가 많이 나가기는 했지만은 아시아 시장 중에서 또 오늘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열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닥을 예단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로 더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구간을 바닥으로 삼기보다 첫 번째로 외국인 매수의 유입 여부, 두 번째로 환율의 변동성이 있지만 안정화 여부를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보다는 대차 대조표 부분, 축소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1분기에 이제 실적주를 좀 주목하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주를 찾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뜨뜻미지근하죠. 뭐 아무래도 이제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가이던스라든지 또 미국 증시, 미국 실적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결국에는 비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이 좀 처참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강했었던 종목군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4월 달에 강했던 종목이 저는 5월, 6월에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1분기라서 이것이 완벽하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은 고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던 기업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 정가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제품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또 워낙 약세죠. 뭐 어쨌든 오늘 조금 지난주 같은 경우 보시면 127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워낙 약세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 또 주가도 그 이후에 보면 나쁘지 않았었던 걸 보신다면 의외로 5월, 6월 달에도 이러한 종목군들 중심에서 매기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5월과 6월에도 괜찮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기사님. 네, 관심주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종목들이 뚜렷하게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 색깔과 맞춰서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의 중심 포인트는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 발표 시즌에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 한솔 케미칼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530억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판매되는 제품 한 부분이 과산화수소인데 여기에 대한 원재료가 석탄이나 천연가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의 전가가 되지 않는다면 1분기 실적은 부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그 예상치는 낮아져 있는 구간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된 부분을 제품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는 이 원재료 가격이 전가된 제품의 판매 부분 그리고 플러스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 뭐 응급제 부분, 당장 이 부분이 제품이 양산된다 이러한 측면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 대비 덜 하락하는 게 2차 전지 소재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본업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까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한솔 케미칼 실적 발표 이후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케미칼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체크를 해보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오스테 임플란트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횡령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은 뭐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한 4개월 정도 거래를 못했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시장이 안 좋았었고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들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본업을 봐야 되겠죠.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뭐 중국뿐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북미라든지 유럽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면 결국에는 뭐 임플란트 관련해 가지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뭐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어떤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면은 좀 브랜드 자체도 아주 뭐 떨어지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러니까 재거래되고 나서 주가가 첫날 그 위에는 계속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만 5천 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14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이슈는 이제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매수의 이유로 관심의 이유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